혹시 카나리아 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카나리아라고 하니까 뭔가 작고 예쁜 소리를 내는 새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막상 어떤 색깔인지 감이 확 오지는 않죠. 그럼 대자색은 어때요? 와,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한자어라서 아무리 유추해도 어떤 색깔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.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크레파스나 색종이에 이런 어려운 색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. 이렇게 알기 어렵고 모호한 색 이름이 쉬운 우리말로 싹 바뀝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문구류 산업표준을 개정했는데요. 카나리아색은 레몬색으로, 대자색은 또 구리색으로 바뀌는 거예요. 훨씬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. 이 밖에도 크롬노랑은 바나나색으로, 밝고 여린 풀색은 청포도색으로, 또 연주황은 살구색으로 이름표가 달라집니다. 이제 더 이상 알쏭달쏭한 색 이름 탓에 혼란스러울 일은 없겠네요.